반갑습니다. 현재 오도리 해수욕장에서 다이아몬드 카페를 운영하면서요.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은 앵두금 순분분수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네. 아이고, 근 선생님, 요 또 오늘 좀 좋은 거 가지고 오셨네요. 아, 네. 예, 지난번 것이 색깔은 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예, 근데 요거는 이제 또 약간은 좀 다른 컬러인데, 네. 예. 오늘 좀 많이 가져오셨습니까? 예, 예. 오, 좋습니다. 그럼 이제 요거 한 일부 하고 또 끊어가 그렇게 한번 작업해 보시죠. 자, 그러면 이제 바로 할게요. 이제부터는 뭐 한 번만에 퉁 갑시다. 예. 시간 전략. 오, 이거 굉장히 좋네요. 오, 오, 이거 굉장히 좋습니다. 오, 이건 약간 당근 색깔인데, 잠깐만. 야, 이거 상당히 괜찮아 보여요. 여기 이제 아구. 여기 이제 요렇게 생긴 요거 딱 아구네요. 그러니까 여기 볼때기. 볼때기로 생각 요렇게 생기면 볼때기 거의 볼때기. 뒤집어 봐도 돼요. 요렇게 해도 봐도 되고 얘는 그러면 얘가 눈이 되겠고 반대로 하면 얘가 눈이 되겠죠. 볼때기. 맞네요. 요런 식으로 가는 거고. 이것도 공룡 모형을 하고 있네요. 아주 다이아네요. 여기도 다이아고. 이제 문제는 투명도가 조금 약간 투명도가 올라오는 보자. 많이 들어가진 않았어요. 이 정도는 90점까지는 되기 힘들 것 같아요. 점들이 있는 거 볼 때. 이거는 한 86점? 이제 조금 더 우리가 낮춥시다. 좀 더 이제 앞으로 독자들이 보면서 다이아몬드가 너무 흔하고 뭐 이런 말도 나오는데 흔한 게 아니고 이제 러프 개념이니까 이제 그런 것, 여기서도 질이 좋은 거랑 가격 차이가 엄청납니다. 여기 이제 까만 점들이 많으니까 이런 거는 조금 상품성 가치는 떨어져요. 예, 네,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맞을 거예요. 이거 다이아는 100% 올라가겠죠. 뭐. 그렇죠? 통과. 다이아는데, 이게 이제 거기 저울, 저울에서, 자, 이제 저울 달아보고, 자, 이쪽에 저울 달고, 네, 539캐럿이에요. 539캐럿. 자, 그 다음에 539. 86점. 자, 요거는 다이아가 아닙니다. 요거는 옥이에요. 옥이라고 보면 되고. 근데 이제 알처럼, 얘가 공룡 알처럼 조금 그렇기도 하고, 여러 가지 갈라졌는데, 예, 여기는 이제 이건 다이아 아니에요. 바로 오기에. 근데 올라갈 수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갑니다. 자, 근데 안 올라가죠. 여기 안 올라가는 부분도 있죠. 자, 여기서 멈추고 올라가다가 안 올라가는 부분 있을 거예요. 자, 안 올라가죠. 자, 요거는 요런 거는 이제 SIC와 이게 균형 잡혀 있는데 한 5대 5로 봐야 되고 바뀌죠. 예, 걸켜요. 요거는 딱 정확하게 안에 선명하게 안으로 들어가죠. 예. 다이아가 아니고 옥이에요. 예, 옥이에요. 확실히 그렇게 예. 옥이에요. 요거는 다이아가 아닙니다. 여기서 삐삐 한다고 하더라도 그거 다 믿으면 안 돼요. 예. 왜냐하면 SIC와 C로 인데 아주 생긴 것도 참 이쁘긴 아쉽다. 이거는 옥이에요. 예. 투명도 조금 올라온 건데 아 이것도 완전 그리고 이거는 박살 났어요. 완전 요거는 뭐 옥도 아닌 것이 박살까지 났어요. 이게 뭐 어쩔 수 없어요. 그런 큰 가치 없는 저거는 가치 없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와 그게 대단한데 오 이 경도가 야무진데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야는 석연 같기도 하지만 약간 야는 조금은 좀 석연 같은 느낌이 들어요. 네, 석연이네. 다이아 같은 석연이네 이거는. 이건 다이아 같은 석영인데 자 한번 봅시다. 다이아 같은 석영이네요. 삐삐 올라가면 조금 그런데 그렇죠? 안 올라가요. 야, 그래서 얘가 그리 똑똑한 녀석인 똑똑한 녀석이라니까 올라가는 것도 있을 거고 예, 올라가는 곳도 있어요. SIC니까 예, 요쪽 요런 데는 올라가고 아까 안 올라가죠. 요거 안 올라가요. 그 다음에 요런 데도 올라갔다가 얘는 러프 다이아 정도로 해야 되는지 잠깐 한번 더 지켜봅시다.
이건 또 안 올라가요. 맞아요. 여기는 석영인데 여기는 그러니까 여기는 석영이고 여기는 SI고 얘는 또 SIC 형태예요. 까만 약간 이 새까만 요런 SIC인 것 같아요. 약간 블루 다이아가 들어온 오면서도 반반씩 섞였다라고 보면 되죠. 근데 여기 보니 여긴 또 석영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결론적으로 전체로 봤을 땐 다이아라고 말할 수 없겠어요. 아쉽지만 전체로 봤을 때는 전체로 봤을 때 뭐 경도 안 나와요. 요 쫙 나가요. 왜냐하면 얘는 지금 이물질이 많이 꺾어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근데 석영이에요. 얘는. 그리고 조직 구조로 봐도 석영이 맞아요. 다이아의 그 기본, 여기는 약간 다이아가 올라왔거든요. 얘는 SIC가 있는데, 얘는 약간 SIC가 있네요. 여기도 석영과 SIC인데 석영이 많고, 여기는 석영이에요. 그러니까 요는 아쉽지만, 한마디로 백색 사파이어 정도라고 봐도, 백색 사파이어는 좀, 그냥 그렇게 별로, 야, 이 정도가 다이아라서는 좀 아쉬운데. 정말 아쉽습니다. 요거는 기준 미달 다이아가 아니니까 뭐 점수로 따지면 백색 사파이어 하나 만들까요 우리? 백색 사파이어 하나 만들어야겠다. 자, 아이고 연녀석이 조금 부드러운데, 아이고 그러나 얘도 다이아는 아닙니다. 얘도 옥이에요. 옥. 얘는 네. 자, 이게. 예, 이거는 옥이에요. 예, 이건 옥. 탈락. 공룡의 각각류 보섭이 있는데, 다이아에서 떨어집니다. 요거는 거기서 나온 것 같지 않는데. 다른 데서 났죠. 그렇죠. 이건 분명히 희한해요. 딱 보면 얘는 거기서 나온 것 같지가 않아. 옥은 옥밭이라고 했거든. 그게 내 노래 부르는 옥밭에는 옥들이 모여 살고요. 다이아몬드 밭엔 다이아몬드들이 모여 살지요. 요 노래 내가 지금 오늘 하루 종일 불렀어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진짜 진리거든. 아, 옥이다. 얘 눈도 있는데 옥. 얘도 다이아 아닌 것 같은데. 야는 조금 잠깐만. 옥. 얘도 옥. 얘는 사파이어 종류예요. 얘는 조금 경도가 옥 중에서 강옥 도는 건데 약간 사파이어. 이거는 사파이어라고 말하는 게 더 나을 거예요. 얘는 정확하게 사파이어 같아 느낌에. 사파이어 종류예요. 얘는 따로 사파이어 옥이 아니에요. 사파이어 강옥이 사파이어인데 뭐 그렇게 보는 사람도 있는데 사파이어 이름이 있으니까. 야는 조금 다르네. 얘는 다이아네요. 얘는 다이아예요. 야무지게 딱 있는데 옐로 다이아 같은데 얘는 다이아네. 얘는 다이아인데 얘는 옥 같은 다이아예요. 이거 옥인 줄 알았는데 옥 같은 다이아예요. 요런 거 좀 아까 그거는 다이아 같은 옥이고 얘는 옥 같은 다이아. 오? 안 올라간다. 오? 잠깐만. 아 이거 그러면은 여기서 안 올라간다. 얘는 그러면 경도는 상당히 높은데 내품물이 있는데 요 잠깐만 얘 다이아인데 요건 조금 수상한데 지난번에 하고 같은 케이스네. 여기는 안 올라가는데 얘는 경도가 야무진 다이아란 말이에요. 여긴 다이아가 확실하거든. 잠깐만 이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확인하자. 자, 한번 볼게요. 잠시 여기서 보면 그러니까. 다이아예요. 다이아예요. 여기서 다이아입니다. 다이아인데, 왜 이게 안 올라가지? 다이아가 막는데, 얘 다이아 맞아요. 여기 딱 보면 왠지 경도 상당히 얇은데, 다시 확인.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 안 올라간다, 야. 전도성이 약하다면 그럼 이물질이 많다는 뜻인데 야 불연성이야 이거 이 상태로 오기라 이건 납득하기 아주 무슨 물질 때문이지 이런 게 좀 있거든 항상 이런 예외적인 게 있단 말이에요
도대체 안에 무슨 내포물이 있길래 전도성이 안 올라갈까? 옐로 다이아몬드인데. 아이고, 이거 옐로예요, 옐로. 옐로 다이아몬드 확실하고. 옐로 다이아몬드인데 많이 깨졌어요. 깨졌는데 여기는 오, 옐로다. 야. 요것도 상당히 이쁘게 나오겠는데. 근데 깨져 버리니까. 열 전도성이 있는데 왜 안 올라가냐? 자, 왜 안 올라가지? 야, 이래 되면 참 난감한데. 아, 진짜 안 올라가네. 일단은 그러면 이제 다이아라고 요 연구 대상, 연구 대상 요런 케이스가 몇 개가 있었거든. 근데 내 손 감각으로 봤을 때는 100% 다이아거든. 지금 이거 사파이어로 봤을 때도 다이아예요. 근데 얘는 아니다. 그럼 이제 다결정이란 뜻인데 결론적으로 불연속이란 뜻이거든. 연속이 아닌 불연속이. 그러면 도대체 어떤 물질 때문에 불연속을 띠는가? 요런 캐션 마크가 붙거든. 요건 연구 대상. 요거 조금 한번 따로 저한테 한번 맡겨주세요. 요 그거 연구 좀 합시다. 예. 오, 이거 질이 좋은 게 하나. 오, 대박. 대박. 와, 대박. 요거 나한테 지난번에 있었죠. 요런 거. 대박이에요. 꼭 젤리. 예, 요거 나한테 있어요. 그래가 지금 이번에 그 저기 있는 거요. 저런, 아까 저 옆에 있는 거하고 비슷하네요. 옆에 하나 있는데. 저기. 갖고 있으면 그거랑 너무 닮았어요. 요거. 요거 비슷한 게 요거예요. 요거. 잠깐만. 자, 요거랑 비슷해요. 약간 색깔만 다를 뿐이지 여기 좀 더 부드러운 거고 얘가 약간 더 거칠은 건데 경도는 얘가 더 단단하게 보이지만 투명도가 조금 더 떨어지죠. 경도 높이면서 투명도는 더 약하죠. 근데 색깔이 쨍하게 나오겠네. 커팅해놓으면 얘 상당히 이쁠 거예요. 와, 이거는 질이 커팅해놓으면 이게 그거 하더라도 정말 이쁠 거예요. 아, 요건 질이 좋은 다이아예요. 불투명한데 질이 좋은 다이아. 이거는 상당히 고가품이에요. 거의 카보나드처럼 커팅해 놓으면 아까 저 지난번에 79.8캐럿짜리 그잖아요. 다이아몬드 보셨죠? 그리고 내 커피 카페트 다이아몬드 그 정도 레벨. 그 정도 레벨이니까 요것도 새로운 자기만의 독색이 있는 색깔이라 이 색깔은 또 없어요. 그 중간 색깔인데 이 색깔 상당히 좋아요. 이게 자주 색깔이면서도 고급스러운 융단 색깔이라 아주 핑크빛보다 진한 거라서 이거 상당히 초콜릿 색상이면서도 아주 좋아요. 요거 굉장히 용량 얼마죠? 총 용량. 이거 바로 현장 특판으로 나갑니다. 짜자잔. 자. 526캐라. 이름 지읍시다. 요거, 이거 딱 떠오르는 게 카펫 아니면, 이게 뭐라고 해야 되냐. 자주색 천 색깔인데 아주 이쁜 융단이거든. 벨벳. 그렇지. 벨벳. 벨벳 다이아몬드라고 할게요. 요건 벨벳 다이아몬드. 벨벳 다이아몬드가 맞네. 이름이 맞네. 여기 반으로 짜개졌어요. 요 정도. 그러면 한 요 정도는 쓸 수 있으면 아까 몇 캐럿? 526. 526이니까 지금 한 300캐럿 정도. 한 200캐럿 정도 해가지고 한 요건 한 80캐럿짜리 하나 질이 좋은 게 나올 것 같아요. 80 정도 선에서 질이 하나 딱 좋은 게 나올 것 같네요. 요 정도로 해갖고 여기서 해놓으면 금이 안 가게끔 잘 해가지고 물방울 하나 넣으면 80 정도는 하나 나올 것 같네요. 자, 여기 현장 판매합니다. 526캐럿짜리니까 80짜리 하나고 요 한 40짜리 20이나 40짜리 하나 한 두 개 정도 질 좋은 거 나올 수 있는 양인데 가격 제가 임의로 정할게요. 그러면 요 정도 원석이니까 커팅하고 나면은 기본 10억 넘어갈 거고요. 커팅하면 10억 넘어갈 거. 현장 판매 요거 2억부터 시작할게요. 2억. 자, 2억입니다. 자, 지금 갖고 와서 9월, 10월 달 사이에는 2억에 판매하고 그다음부터는 이제 10억 이상 받으면서 커팅을 하고 나면 엄청나게 주가가 올라갈 거예요. 네, 요거는 아주
벨벳입니다. 벨벳 다이아몬드예요. 어, 확인 안 했지 참 내가 좀 이런 확인도 안 하고 자고. 뭐 확인할 필요는 없겠지 뭐 그냥 나가죠. 묻어버리죠. 예, 당연히 얘 나갑습니다. 얘는 그냥 묻혀서 당연히 없어 지워지는 것. 좋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한번 다시 한번 해볼게요. 네, 얘가 갈려 나가는 것 뻔하죠? 네, 그리고 얘는 자, 이 정도면 괜찮아요. 양호함. 자, 없어졌죠? 네, 자, 그리고 당연히 예, 네, 요거 바로 올라가죠. 자, 잠깐만 바로 잡았고 해야지. 천천히 그래야만 안 되고 당연히 올라갈 거고. 네, 됐죠? 천천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여기 요 부분. 예, 잠깐 잠깐 이렇게가 올려야 돼요. 예, 여기 정상이에요. 됐어. 합격. 네. 축하드립니다. 네, 야, 이거 하나. 어이, 질이 좋은 또 벨벳 거기. 자, 그 다음에 어, 요것도 어이구야. 오, 뭐 아까처럼 야, 유색인데 이번에 유색인데 질이 상당히 좀 독특한 다이아가 좀 많이 나왔네. 얘도 지금 물이 올라왔는데 크랙이 많이 갔어요, 얘가. 그리고 아직 세멘, 습기암 그 세멘이 남아있어요. 투명도는 높아 있는데 색깔이 좀 어중간해요. 옐로도 아니고 뭐 조금 색깔이 약간 맑고 밝진 않아요. 아쉬운 건데 전체적인 건 다 잡혔는데 경도도 나오고 다이아는 맞는데 다이아는 당연히 올라가고 쭉 올라가잖아요. 얘가 그 어떤 탄소가 많이 들어왔어요. 전도성도 좋고 하는데 색깔이 어중간해요.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지만 큰 돈은 안 될 겁니다. 예. 다이아가 맞아요. 요거는 다이아 맞습니다. 100%. 네, 607캐럿인데 이거는 조금 제가 가격을 못 하겠어요. 요거는 뭐 그냥 크더라도 요거는 그냥 요거는 500. 500만 원 하면 그냥 얘는 조금 600캐럿짜리를 하더라도 질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그냥 한 러프 다이아몬드인데 그냥 한 500만 원 정도에 한번 해보고. 그래도 사람들이 요 뭐 작게 작게는 해놓으면 이쁠 거예요. 그러니까 5캐럿짜리를 여러 개는 만들 수 있으니까 3에서 5캐럿짜리를 한 뭐 열 몇 개로 만들 수 있으면 그래도 사는 사람은 한 1억 이상은 벌겠죠. 자, 요렇게 상대방도 좋고 우리도 좋고 보는 사람도 좋고 그렇게 돼야 돼요. 모든 형정은. 네, 요거는 색깔이 조금 이쁘게 나오려다가 좀 어중간하게 이쁘게 나왔어요. 얘는 완전 또 하강아처럼 그렇게 딱 생겨가지고 에, 그건 경도 그건 올라오는데 투명도 약간 올라왔는데 좀 아쉬워요. 색깔이 어중간해. 요런 거는 쨍하게 안 올라오고 안에 내포물도 있기 때문에 좀 가치가 떨어져요. 요거는 그래도 한 80점 정도 되는 거예요. 얘는 260, 260인데 그냥 이거는 그냥 가지래요. 자, 요거는 어이구 머리통이 딱 새나 또 공룡이 그걸 닮았네요. 그대로. 아, 이것도 보니까 아이고 자, 요것도 투명도 떨어지고 뭐 얘는 더 가격 가치가 더 떨어집니다. 273캐럿인데 저 정도는 한 70점. 겨우 다이아몬드 올라온 거예요. 근데 이제 머리가 공룡 머리 모양인데 거기에 대한 어떤 가치는 있어요. 요거는 그냥 큰 가치는 없겠네. 요거는 하강암으로 그냥 치부해 버리는 게 낫겠어요. 이건 다이아라고 말하기는 그래요. 예, 이건 다이아가 아니다라고 말해요. 여기 입이 있고 공룡 머리 이렇게 탁 입 쪽하고 이렇게 됐는데 눈하고 눈이고 눈알까지 이 뽀대기가 탁 이쁜데 보세요. 눈알까지 다 있어요. 야, 이 눈알이 지금 기가 막혀. 입하고 딱 했는데 반은 했는데 이 보세요. 눈하고 입까지 싹 눈하고 입까지 와 눈알 보세요. 눈알이 정확하게 이봐. 와, 이런 것도 좀 드문데. 요거는 그냥 공룡의 모습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거라서 다이아로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완벽한 다이아라고 말할 수는 없다. 아쉽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약간 쪘는데 이 정도는 안 되고 그냥 얼굴로 팔아먹어야 돼요. 공룡 얼굴 좋아하는 사람. 요것도 다이아로 들어왔는데 들어왔긴 들어왔는데 예, 쪘어요. 오, 이거
잘하면은 이거 경도 상당히 높은데 좀 쨍하지는 않겠고 금이 많이 갔어요. 금이 많이 가서 그냥 통으로 갈아야 될 거예요. 이런 거는 금이 왔어요. 다이아는 맞아요. 다이아 맞는데 이거 이쪽은 이쪽 이 계속 이쪽으로 넣으면 색깔은 이쁠 것 같은데 이 커팅 어떻게 하느냐에 달라지. 341캐럿 340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르겠네. 네. 자. 이건 옥이에요. 옥. 야, 다이아가 옆으로 딱 헹갔는데 이건 가치가 없고 이거는 공용 얼굴을 하고 있는데 큰 가치가 없어요. 얘는 뭐 그냥 옥으로 그냥 다이아라고 하지 말고 옥으로 넣어버리시죠. 얘도 좋긴 하나 이거는 큰 뭐 너무 깨졌어요. 얘도 뭐 가치가 없는 거. 얘도 옥이고 다 옥이에요. 네, 옥이고 이 투명도가 좀 있긴 한데 아이고 얘도 그래도 얘도 많이 망가졌네. 못 쓴다 얘는. 여기가 조금 쓸만한 게 하나 나였네. 여기 쓸만한 게 조금 있는데 눈 부분인데 나머지는 싹 크레이 가가지고 3캐럿 정도 나오고 3에서 5캐럿 정도 하나 나오긴 나오겠네. 응? 여기 다이아 얼굴은 겨우 올라가고 요 정도가 한 5캐럿짜리 하나 나오겠네. 여기서 요거는 괜찮다. 요 부분은 자 요 부분 갈팅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요거는 아니고 다이아라고 할 수 없고 요 이게 어이구 핑크 다이아냐 하긴 해. 아 저 블루 다이아냐 어이구 투명도는 좀 있고 블루 다이아가 참 희한하게 블루 다이아가 이뻐. 일단 블루 다이아 맞네. 블루 다이아가 맞아요. 요거 잠깐만 요렇게 해야 바로 올라와져. 여기 잠깐만 요 이렇게 요렇게 블루 다이아 맞고 블루 다이아예요. 블루 다이아 이거 블루 다이아 좀 그래도 하나 또 나왔네. 99캐럿 99면 요거 한 20캐럿짜리는 하나 나오겠네. 커팅해놓고 여기 근데 금이 이렇게 가있어. 20캐럿 나올라나? 일단 금간 상태는 나올 것 같네. 그래서 요 잘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하나 상품 가치. 요거 한 돈 천만 원에 파실 수 있어요. 요 정도면 돈 천만 원. 자, 요거는 안 돼요. 인석영. 자, 요거 석영 차돌이에요. 그 다음에 얘도 뭐 석영이라면 석영이고 얘는 옥이에요. 얘도 옥인데 얘도 옥인데 일단 투명도가 좋은데 아이고 옐로우 쪽이고 이 머리통 보세요. 아, 눈매 살아있어. 이거 다이아네요. 그래서 역시 쳐봐야 돼. 아 얘는 또 아니야 다이아 아니야 옥이다. 이것도 옥이야. 자 여기까지. 시간 많이 됐네요. 이상 광역 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 광역 보석 감정원 앵두금 성분 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 자, 하나 테스트 오늘 백설기. 자, 요거 차돌일까요? 다이아몬드일까요? 네. 차돌 같은 다이아일까요? 다이아 같은 차돌일까요? 애매하죠. 자, 애매합니다. 근데 자세히 보면 공룡의 바깥 표면처럼 지난번에 화이트 크리스탈하고 똑같죠? 백설기, 네, 여기 보니까, 이거 다이아몬드 표시예요, 요게. 설경 아니고 다이아몬드 표시예요. 지금, 자세히 보니까 이제 반짝이죠? 예. 이게 차돌이 아니고 다이아입니다. 차돌 같은 다이아, 백설기. 자, 확인해 볼게요. 올라가나, 안 올라가나. 착, 주르르. 네, 주르르. 당연히, 예, 올라가죠. 엄청 올라갑니다. 예. 그리고, 자, 요렇게 하면, 네. 지워지지 않고 얘는 커팅이 나가죠. 자 그래서 다이아가 맞다. 예, 아이고 다이아는 몇 캐럿짜리 볼까요? 240 캐럿짜리입니다. 자 이거 9월 10월 달에 240 캐럿 차돌 같은 다이아인데 질이 좋은 거예요. 투명도 보면 알 수 있을 거예요. 이 정도로 질이 좋습니다. 예 아주 바깥 안쪽은 금이 안 갔습니다. 바깥에만 이렇게 돼 있고요. 질이 좋은 아주 좋은 백설기 다이아몬드 화이트 그리스탈이고
가격은 요거는 1억에서 시작할게요. 네, 1억에서 시작합니다. 자, 지금 문의하시면 바로 9-10월에 이런 질 좋은 다이아를 여러분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포항에서 또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광역보석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감정은 앵두금 승분부수소 대표 박현철이었습니다.